점프대 있니?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 보고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에이씨. 얘는 힙 칼고 피 채웁시다. 어? 우리 팀이 킬을 했네요. 얘가 달라지죠? 여기가 유리하죠? 어, 터트려서 일로 갑시다. 나 총알 많은데? 일단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금고를 획득했고 가까운 데로 일단 가는데 제가 1번 금고 입장이면 저는 B에 넣을 거예요. A가 엄청 개방된 곳이라서 지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다른 팀들이 많이 와요. 이게 맵 중앙이라서. C4는 제가 보는 각도 반대편에 설치한 겁니다. 캐시아웃에 숨어서 뭐 훔쳐먹는 놈을 좀 방지하려고. 아 우리 팀 쓰라고 하나 해주고 그럼 아래층에서 볼 겁니다. 네, 못 들어오게 막고. 아, 여기서 볼 거예요. 네, 여기서 견제사가 하시면 돼요. 맞추고 못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거 때려주고. 이렇게 엄청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점빵 필승. 우리 팀 죽었는데 살릴 필요 없어요. 비관리만 좀 하시고. 내가 살렸는데 그 친구가 올 것 같은데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죠? 저거 폭발시켜야 올 수 있어요. 우리 편 좀 봐주고. 어 폭발했네요. 이러면 뭐죠? 아이고 총알이 없네. 그러면 이제 캐시아웃이 그만큼 안전해지고 뺏겨도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저희가 3번 금고를 훔쳐오는 겁니다. 저 C 싸움에 끼지 말고 금고만 훔쳐오는 거예요. 쏘는데 쏘지 말고. 네, 얘네가 싸울 거란 말이에요. 우리 팀은 안 나갔어. 뭐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기니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우리 팀은 어그룡으로 그냥 두고 예상 피행을 찍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해야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 생깁니다. 진짜 저 C 싸움 갔으면은 얘네 데리고 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기회가 와서 기회를 만든 거죠. 3번 금고를 훔쳐와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그나마 할만합니다. 딜할 때 해주시고. 아 뜨거. 아 뜨거. 나 계속 맞니? 아 이거 뜨거. 아 봐라. 대충 이런 데 있으면 돼요. 네, 쓸모없는 거 회수를 해주시면 쉴드 까주시고 금방 사라지죠? 종쉴드. 근데 이제서야 다른 팀이 온 건데 저희는 이제 막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 뚫기가 힘들어요. 여기 올라오는 거죠 지금. 한번 쌓여. 그죠? 지키기가 훨씬 편하죠? 아직 발소리 나요. 이제는 터트려도 돼요. 못 먹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이겨요. 이렇게 해야 이겨요. 솔랭은. 왜냐면 절멸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팀 버리고 저 혼자 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명에서 팀을 짜서 하신다 이러면은 첫 번째 금고 싸움을 금고를 열러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캐시아웃을 지키시면 돼요. 상대방이 금고를 들고 알아서 오거든요. 이렇게 캐시아웃 옆에 태어나잖아요. 캐시아웃에 그냥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굳이 가서 안 들고 와도 들고 와줍니다. 근데 솔랭에서는 그래버리면은 저 혼자 남기 때문에 최대한 이길 각을 보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길드 한번 켜주고 일단 밥값은 했어요. 아아아 뜨거 뜨거 뜨거. 피 좀 피해봐야 돼. 항상 피 관리. 이런 거 저 못 가거든요. 가면 되겠다. 아, 맞아요. 항상 머릿수 유지하셔야 돼요. 난리 났네.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러면 그냥 죽어요. 제가 질질 끌어봤자 제가 상대편을 다 잡지도 못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 코인을 안 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거는 죽고 그냥 A나 B나 들이박는 겁니다. 죽었죠? 이거 깔고 여기서 이렇게 살리면 됩니다. 안 맞아요. 맞네. 얘네가 고각이라서 그런데 쟤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둘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말만 좀 들었어도 어우 떨어졌네요. 이것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떨궈 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에이씨 왔네요. 여기서 가봅시다. 힘 찍고 저 새끼 죽여.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쉴드가 없어서 저도 딜 해야 돼요. 나만 남았니? 임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 안 오니? 아이, 까비. 다른 팀이 왔네요, 우리 편이 안 오고. 이러면 살아야 낫죠. 그러고, 부활해서 제일 중요한 3, 4번 금고를 가야 돼요. 그러면 3번, 3번이 가깝네요. 무조건 3번이죠. 4번 금고가 어그로가 돼줄 겁니다. 중앙 쪽에 나올거든. 연병? 이러면 좀 말리는데 벌써 다른 팀이 왔네요. 지금까진 안 중요했다면 지금은 중요해요. 오케이 어그로 저도 까주고 얘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왜 안 터지지? 나이스. 우리 편이 죽었는데 저는 피가 많죠. 한 명이 남았어요. 살립시다. 이러면 2대1. 이거 금고 싸움을 이겨야 돼요. 아, 우리 친구가 늦게 왔네요. 금고 싸움을 이겨야 금고를 들고 가서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어이구, 다른 팀도 왔네.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저 금고를 갈 필요가 없어요.
남 캐시아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는 C만 지키시면 돼요. 그저 이제 저기 또 가가지고 또 총 쏴가지고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D를 도전을 하셔도 되는데 말했듯이 공격해서 뺏는 것보다는 지켜서 지키는 싸움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금고 가져와라. 아 들고 와. 이거 들어갈 거 여기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팀이 쏘았는데 고맙다. 가져와 주죠. 네,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그나마 할만합니다. 그럼 이제 와이어도 좀 끊죠. 못 올라오면. 아, 쟤네는 힐 받네. 이상하게. 오지게 맞네. 야, 이렇게 가서 죽으시면 안 돼요.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도 좀 해주고, 여기다도 좀 해주고. 약간 이러면 니가 어쩔 건데, 마인드. 그래도 있네요. 얘네랑 같은 팀인데. 야, 이렇게 숨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불 꺼질 때까지 좀 기다려요. 아! 쉴드를 켰는데 너무 늦게 켜졌어. 이게 선딜이 생겨가지고. 우리 팀이 지금 코인을 안 쓰고 있죠. 코인을 남발해도 코인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코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개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살아서 도움을 지원을 가야 돼. 아, 코인도 없는 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저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런 데서 태어나네.